오늘 소개해드릴 건 360 옴니뷰입니다. 360 옴니뷰는 차량의 360도 전체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순정 상태의 차량들도 옵션으로 추가해 다실 수도 있지만 더 비싸다는 게 흠이고요. 어라운드 뷰라고도 불리며 주차, 좁은 골목길이나 차체가 큰 차량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제품입니다. 전방, 후방 카메라와 달리 실시간으로 차량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공인데요. 특히 차량 운행 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어라운드 뷰인 360 옴니뷰를 통해 본다면 사각지대가 100% 없어지겠죠.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마치 빛과 같은 존재겠죠. 골목길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거기서 1시간, 2시간, 아니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이러면서 시간을 지체하셨다고요? 주차할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한 30분 반복해서 뒤에 기다리는 차량에서 사람이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어라운드 뷰인 360 옴니뷰가 답입니다. 360 옴니뷰는 185도 초광각 카메라로 화면을 합성하여 보이게 됩니다. 전방, 후방, 좌측, 우측 총 4개의 카메라가 위치하게 되고요. 4개의 화면을 합성해서 차량 전체 주위가 보여지기 때문에 장착 시에는 위치와 각도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현대에서 나온 베뉴 가솔린 1.6 차량입니다. 트림은 모던 트림이고 색상은 그레이 메탈릭 색상인데요. 고급진 회색 같은 느낌이에요. 맨 처음 차량이 입고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친구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줬습니다. 옴니뷰를 마저 소개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차량에 되어 있는 시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공된 패키지 신차 패키지 3번입니다. 신차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는 썬팅인데요. 썬팅은 브이클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프리미엄 반사 필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필름인데요. 전면 28%, 측후면 14%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전면 30%, 측후면 12%에서 15% 정도를 많이 하시죠.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시인성도 준수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에도 추가 금액을 내시고 썬팅을 추가하셨고요. 두 번째 블랙박스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QXD5000의 다음 모델 QXD7000을 시공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PPF 차량 보호 필름인데요. 다섯 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트 2개, 도어 엣지, 도어컵, 주유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생활기스가 나기 쉬운 부분들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자세히 봐야 보일 만큼 일체감이 뛰어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유리막 코팅과 유리 보호 발수 코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공의 시작과 마지막은 항상 세차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라운드 뷰를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 360 옴니뷰는 시공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버튼이 부착이 됩니다. 전원으로 켤 수 있고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면, 후면, 우측, 좌측 모습들이 오른쪽 화면에 따로 보이게 되고요. 여러가지 모드들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으로 밖에서 객관적으로 차량을 보는 느낌처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운행하는데 초보자들이 훨씬 차간거리 등을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겠죠. 영상을 찍으면서 해가 점점 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두워져도 카메라에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고수처럼 운전을 할 수 있다, 어라운드 뷰 360 옴니뷰 영상이었고요. 신차 패키지 금액은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견적 문의란에 또 따로 여쭤보시면 답해드리고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카이멀티였습니다.